개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진짜 상식 개진상 이프 여러분들의 성운의 힐리버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아 이것도 재밌어요 라고 해서 10년만 더 라는 네, 시리즈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차오를 준비되셨습니까? 아 세종대왕 엄청 차올랐지 않습니까? 이거 이프를 10년만 더 한다면 이런 건 없겠죠 설마. 아니 그럼 지금 그건 이런 정도라면은요 10년이 아니라 30년 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한국 이부가 끝나면 외국으로 데려가가지고 벌써 시선이 가시죠? 안 돼. 링컨이 10년 더 사는 걸로 가시죠? 몰라. 자 그래서 오늘은 이순신 장군님입니다. 이순신 장군님 10년 더 사셨더라면?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임영환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제가 연대기를 일단 뭐 출생부터는 안 하고요. 무과에 합격한 것부터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6년 무과에 합격해 관리로서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1580년 전라도에서 군인으로 근무를 하셨고요. 1587년 두만강 국경 지역에 배치가 돼서 여진족 방어에 힘을 쓰셨습니다. 1589년 유성룡의 추천으로 정읍 현감으로 일하며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는데 정읍은 지금 이제 전라도 지역 정읍을 말하는 겁니다. 1591년 전라좌수사로 부임해서 성쌓기, 무기점검, 군사훈련에 힘을 쓰는 한편 거북선 만들기에 힘을 기울이셨고요. 1592년 5월 옥포해전에서 최초로 승리를 하시고 하포해전에서 적선 5척을 불태우고 승리를 하셨고요. 사천해전에서 적군 400여 명을 무찌르고 승리를 거두셨고요. 6월에는 당포해전에서 적선 12척을 침몰시키고 당항포해전에서 적선 72척을 침몰시키고 3만여 명을 죽였으나 원균과의 갈등이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7월 한산대첩에서 하객진을 이용해 아군 1만 명으로 적군 4만 명 이상을 죽이고 적선 66척을 침몰시켰고요. 1957년 정유재란이 발생했고 원균의 모함에 의해 감옥에 갇혔다가 백의종군을 하게 되었습니다. 9월에 명량 대첩에서 12척의 배를 가지고 133척의 적군과 전투를 벌여 적선 31척을 부수는 등 큰 승리를 거두셨는데 아 그만 노량해전에서 도망치는 왜선을 쫓다가 적의 총탄을 맞고 숨쉬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때 적군의 총탄 착! 팅! 하고 맞고 살아남으셔서 10년을 더 장수로서 활약을 하셨다면 이라는 것이 오늘의 이프 주제입니다. 이순신 장군 10년 더. 근데 사실은 세종대왕께서는 나라를 통치를 하시는 분이니까 이야기가 정말 많은 방향으로 뻗어나가잖아요. 이순신 장군의 10년 더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 이거 사실은 뭐 그 일반적으로 알려지는 오해 때문인데 네. 그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선조와 이순신의 갈등을 얘기하면서 선조가 이순신을 시기했거나 두려워했거나 뭐 심지어 미워했다 뭐 이런 네.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순신 장군이 저기 일부러 뭐 이거 전쟁 끝나면 당정에 휩쓸 거다 생각해서 일부러 전 갑옷 벗고 싸우다 돌아가셨다는 둥 아, 네. 아니면 뭐 은거에서 숨어 살았다는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그냥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 군인들 국방에 소홀했다고 굉장히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 네네. 국방에 소홀하진 않았어요. 네네. 다만 신경을 써도 문제가 될 때에 그 뭘까 조치를 제대로 안 한 거죠. 하여간 그렇지만 신경을 안 쓰진 않죠. 그러면 나라가 유지가 되나. 그래서 그 국방에 공을 세운 사람들한테는 어느 정도 포상을 합니다. 네. 특히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이미 자타가 공인하게 결정적인 공을 세웠기 때문에 네네. 이걸 부정하지 못해요. 네. 아, 그럼 선조가 미워했잖아요. 그건 좀 오해가 있는데 임진왜란이 초창기 1년에 대전투를 하고 네. 거의 6년 동안은 이 대치 상태가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삼도수군 통제사가 된 상태에서 이순신 그 삼도수군 통제사는 관직이 원래 없거든. 아. 군권을 한 사람한테 몰아주질 않으니까 아, 네네. 그런 상태에서 전 수군을 장악한 한 명한테 장악을 한 거예요. 네네. 근데 세종 때 기준으로 조선군 남 양계 지방 말고 네네. 남쪽 육도 지방 병력의 70%가 수군이에요. 뭔데? 그 중에 또 거의 70%가 전라 경상이야. 네. 이거를 장악하기 때문에 그건 요즘 남한 군대의 70%를 한 사람이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반한 게 아니지만 그리고 또 임진왜란 때는 이제 병력을 막 했으니까 정확한 병력은 아니지만 네네. 원래 정상적인 군사제도로 보면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신경이 너무 쓰이는 거지. 아. 그리고 누가 군대를 이렇게 7년씩 막 조선은 자주 로테이션 시키는데 네.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군벌화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걱정이 네.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전쟁 중인데 믿어줘야 되지 않느냐. 네. 그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항상 정치인은 만약의 사태를 걱정을 그렇죠. 하잖아. 물론 우리가 보면 화나지. 근데 그거는 선조의 문맥이야.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러니까 정치라는 거는 권력이라는 건 하여간 그런 거더라고.
폭탄 돌리기야. 그게 결국은 그냥 누가 봐도 조선에서 가장 힘을 많이 기울여서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든 것은 사실 수군이었고, 그 수군이 강력한 군대였는데도 불구하고 70%를 한 사람이 권력을 갖고 있으면 누구라도 조금은 걱정을 그렇죠. 그래서 했겠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 건데,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오해해서 예를 들어 미워했거나 시기했기 때문에, 아 근데 왕이 장수를 뭘 시기를 해요. 그건 표현이 잘못됐어요. 전쟁 끝났으면 분명히 뭐라 줬을 거다. 죄를 이렇게 네네. 하는데 그게 좀 오바예요. 왜냐하면 조선은 그럴 줄 알고 정치권에서 소외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죠. 일단은 속된 말로 죽이는 거예요. 아, 네. 어머, 영모를 몰던 영모를 몰던 어떤 죽이는 거야. 두 번째 네. 유배시키는 유배 방법이 버리기.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권력에서 배제시키는 네. 거죠. 세 번째는 관직을 줘요. 네. 뭐 영의정, 부원군, 네. 봉군. 그래서 은퇴시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전장의 권력을 빼서 그냥 내정으로. 퇴직관료로. 네. 근데 요즘 말로는 퇴직관료 개념이 다르죠. 그러니까 최고의 예우가 봉군을 하는 거예요. 군. 무슨 군, 부원, 군을 네네. 주는 거야. 그래서 아, 군을 왕족의 원래 왕족한테만 때문에. 주는 거거나 네. 저기 사돈한테만 주는데 네. 그 급으로 주는 거예요. 무슨 군. 이게 이제 최고의 영예예요. 네네. 그리고 군 칭호를 받으면 웬만한 죄에서 한두 번은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만큼 공을 세우게 해주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주는데 실권은 안 주면 돼. 실직만 안 주면. 네네네. 근데 군까지 주면 뭐 꼭 영의정 할래요 이런 거 안 해도 충분한 거야. 한 명에도 봉군 받고 은퇴하잖아요. 그러니까 봉군하는 방법이 있거든. 그러면 어떻게 했겠느냐. 네. 영모로 몰아 죽인다. 네. 일단 임진왜란이 이수인 장군 집안 때문에 살았다는 건 확실하고 네. 조선이란 나라는 모든 포상이 관직으로 가지 경제적 포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러면 관직으로 가는데 최고의 포상은 일단 공신을 만드는 거야. 특히 네. 1등 공신. 그 다음에 봉군이 들어가요. 네. 그리고 1등 공신과 봉군이 들어가면 결국 보답이 자식들도 해주는 게 보답이에요. 아, 네. 이게 부정의 개념이 아니라 전근대 사회에는 네가 이런 큰 공을 세우면 대대손손 내가 국가유공자지만 이걸 하게 해줄게라는 거는 국민들도 인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자체는. 네. 그래서 이수인 장군은 그때 노량해전 돌아갔지만 사실 이수인 장군 집안은 그 뒤로 대대로 무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수진 장군 집안이 2품 이상 무관이 제일 많은 집안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조선이 그렇게 치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수진 장군은 나라를 구한 집안이다 그래요. 지금 현충사 가보시면 거긴 잘 안 보는데 이쪽에 묘역이 있는데 네. 거기 보면 2품 병마절도 다 쫙 깔렸어요. 야, 사실 2품은 상상 초월할 정도로 높은 그렇죠. 그리고 또 이수진 장군 집안은 우리가 이런 걸 봤기 때문에 남들한테 욕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 이수진 장군의 후예라는 거를 긍지를 갖고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수진 장군 후손이 또 제일 많이 전사하잖아. 그 집 거기 전사자가 7명 집안이에요. 인자난 때도 그러고 다 전사하잖아. 우리는 못해 뭐 죽을까 이런 식으로 하도록 또 정신교육 잘 시켰어요. 다들 그 이수진 장군의 어떤 그 마음을 잘 받아줘서 죽고자 하면 살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특별한 집안이라 이거지. 그러니까 혜택을 이수인 장군 덕에 혜택을 받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혜택을 받으면 되겠냐? 우리는 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집안이야. 이래서 그게 끝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영모로 몰아 죽인다. 이수인 장군이 세운 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영모로 몰아 죽이면 이제 나라에서 문제가 생겨요. 야 이런 나라에서 내가 충성을 바쳐? 이렇게 된다고. 신하들이? 그 시대 아니 국민도 그렇고. 이수진 장군이 국민들한테도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당연하죠. 이게 임진왜란 너무 큰 충격이었잖아. 이게 무슨 여진족 소탕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곽재우 같은 경우도 이거 내가 나가봤자 벼슬 해봤자 이거 다친다라고 해서 안 나가셨는데 곽재우는 성격이 대단해가지고 어쨌든 이 정식 관직이 아니었잖아. 그렇죠. 도끼 들고 도지사 때려 죽인다고 들어갔던 양반이야. 이게 조선시대가요. 웬만하면 전시에도 이건 용서가 안 돼요. 그래도 그건 용서했잖아. 그래도 전공이 있으니까 용서를. 그러니까 본인이 그 성격을 알아가지고 나는 나가면 누구 하나 때려잡아 그래서 곽재우 장군이 안 나갔다고. 그래서 부르자 그래도 뭐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 그 정도 대접은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수인 장군을 영모로 몰아 죽일 정도로 강심장은 없어요. 그거는 조선은 딴 건 몰라도 정치 감각만은 탁월한 나라야. 그러면 그때 원균에 의한 어떤 그... 그거는 해임이었고 네. 그러니까 이제 7년 동안 이런 일을 하니까 네. 계속 이게 오는데
원균만 모함한 게 아니라 계속 소문이 들어오고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이 사람한테 권력이 몰려 있으니까 시기와 질투와 뭐 어떤 많은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상소를 올리고. 이게 정치판이란 게 그래요. 그러면 그러면 예를 들어 허준 씨가 뭐 나를 쫓아내려고 음모를 꾸민다. 그걸 감 누가 믿겠어? 날 왜 쫓아내?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네. 그런데 야가 빠졌거든요. 가서 이런다고. 아, 저번에 같이 녹화하셨잖아요. 허준 씨 의자가 좀 높은 거 쓰던데요. 아니 그 양반이 원래 나보다 키 크니까 지금도 높이 나올 거 아니야. 아니야 밑에 사실은 이게 의자가 이게 내가 재봤어 달러 요렇게 꼭 사기를 친다고. 그럼 그게 영모하겠다는 뜻도 아니잖아. 그쵸.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계속 와서 그러는 거야. 그런 신경 쓰이게 만들 그러면서 이제 그럼 또 누가 그러지. 방송을 봤는데 그 박사님 쳐다볼 때 꼭 이렇게 쳐다보던데. 각도가 전에는 요랬는데 요즘 여기까지 와. 이런다고. 그날 목이 아파서 그럴 수도 있고 누가 신경 써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매일 그래 봐. 그러니까 약간 선조가 느끼기에 한 번은 손을 봐야겠는데. 셰익스피어에 거기도 나오지만 원래 모함할 때 논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건드린다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이 이러니까 역모를 꾸민다 이게 나오겠어요 지금? 아무리 논리로 가도? 그죠 안 나오지. 안 그러면 논리적으로 아니 이순신 장군이 왜 지금 역모를 꾸밉니까? 감성을 건드리는 거야. 그건 논리적으로 다 깨지게 돼 있어. 감성을 건드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사소한 게 이제 신경 쓰이는 거야. 아니 왜냐면 진짜로 이게 여러분들도 한번 나중에 한번 실험을 해보시면 아실 거지만 박사님 아까 그 얘기 있잖아요. 왠지 내가 조금 더 키가 커서 그런 건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하고서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약간 움츠려. 그리고 눈도 똑바로 쳐다보도록 노력하겠는데 이런 식이 된다니까. 거기 권력에 있는 사람들 항상 쟤들이 날 뺏어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원래 그 권력 우리나라가 아니라 모든 국왕은 이런 거야.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더한데 누가 쟤 좀 이상해요 그러면 죽여. 네. 죽이라고 그래 중국 같은 경우는. 네. 근데 누가 와서 걔가 죄진 게 없는데요 그러면 죄진 게 있고 그럼 내가 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야겠냐. 내가 왜 무슨 죄를 줘서 딴 놈 쓰고 말지 쟤를 왜 써 이런다고 중국 황제들은. 근데 이게 사실 권력가의 속성이에요. 내가 왜 쟤가 억울한 건 쟤 사정이지 왜 내 사정이야. 쟤 때문에 내가 더 억울해. 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노리고 있어서 또 내가 산의 짐이 먹는 것 같지만 나한테 하루 언론 보고서가 천장이고 그 중에 800장이 누구 위험하다는 소리야. 근데 현재는 그 보고서 잘 안 본다면서요? 그러니까 안 보지. 근데 불안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논리가 딱 이거예요. 제가 억울할지도 몰라. 근데 내가 왜 쟤 때문에 마음에 상해. 이런다고. 근데 한국에서는 그 보고서를 참 열심히 읽으시는 아니 게... 간단히 말해서 허준 씨가 재산이 한 1,000조쯤 있어. 핸드폰 어제 샀어. 근데 이거 조금 가격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좀 튀는 것 같은데 그래? 바꿔. 당연히 바꾸지. 왜 진짜고 갔죠? 내가 왜 그것 때문에 고민해? 그렇죠, 그렇죠. 새 거 사면 되지. 문제가 없지. 그런 거야. 아 근데 내가 재산이 100만 원 있으면. 그래서 조선이란 나라는 그 100조짜리 나라는 아니라 그 정도로 붙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안다고요. 여기선 이해타산으로 들어가죠. 과연 이순신 장군을 그렇게 죽이거나 다 역모로 몰아죽이면 앞으로 누가 나한테 충성하겠어. 그렇죠. 그리고 더 역모가 날 수도 있어요. 이순신 장군같이 나라를 구한 사람도 죽였어. 자 그런데 어느 날 허준 씨가 명의정인데 실수해서 나한테 좀 부딪혔어. 나라를 구한 사람도 죽였는데. 아니야 뭐 부딪히는 건 너무 심했다. 말하다가 조금 고개를 올려 봤어. 표정이 좀 이상한 것 같았어. 불안해서 살겠어요. 불안하죠. 아 나 죽을 수도 있겠는데. 그럼 쿠데타 한다고. 다들 그럴 거 아니야.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자기 목숨을 살려준 사람도 죽이면. 그렇죠. 어제 내가 좀 째려본 것 같은데. 어제 말 실수한 것 같은데. 이런 공포감이 쫙 깔리잖아요. 그날로 쿠데타예요. 그런 왕을 왜 모셔? 세왕 모시고 말지. 왜 우리가 이렇게 불안하게 살아야 돼? 똑같은 논리가 작용해요. 다만 이제 유배라는 것은 네. 고통을 주는 유배도 있지만 유배 같은 건 갈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권력이 세지면 또 이제 뭐 되게 작겠지. 근데 보통은 한 달 보냈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식의 유배지. 정말 뭐 어디 저기 섬에 보내고 이러진 않지. 그래서 제가 볼 땐 이랬을 것 같아요. 일단 이 공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1등 공신이 됐을 거고 봉군을 했을 거예요. 아 대군이 되셨을 것이고. 네. 그리고 뭐 증여의정 이런 걸 줬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실제 영의정은 안 줬을 거죠. 아, 그러니까 실권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명예직으로. 아, 근데 그게 좀 어려워요. 네.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 정도 되면 봉군은 하고 네. 이제 어쨌든 수군 통제사는 해임이지. 그건 절대 그렇게 안 둬. 네. 다시 이제 봉서 영의정 같은 거. 거기서 최고로
싸우고 잘했는데 거기서 좀 더 활약하게 해줘야 돼. 아니죠. 전쟁 끝났으면 차라리 영의정을 주는 게 더 높은 거지. 삼성 장군한테 네. 국무총리 시켜준다면 아니요 저는 사단장 할래요. 할 그것까지 사람. 군인의 정신을 유지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가끔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나 아직 못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좌의정 이런 걸 줄 수 네. 있어요. 주는데 워낙 이 공이 크니까 실직을 잠깐을 둘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날 이게 들어와요. 뭐 저기 뭐 서류 잘못 도장 찍었다. 이제 그 핑계 대고 이제 살짝 해임하는데 네. 그 거듭 말씀드리면 우리는 해임했다 그러면 그냥 야인으로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근데 봉군을 했으면 이게 모든 혜택이 그냥 오기 때문에 네. 이분은 이제 도장 안 찍고 저기 행복하게 사시는 거야. 근데 이순신 장군 성격 보면 좀 세거든. 세서 문관들하고 정치 못한다는 거 알긴 할 거야. 아 성격이 세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세다는 게 막 집어던지고 이런 게 센 게 아니라 좀 밀어붙이고 목표 달성 이런 거 되게 끝까지 가는 양반이에요. 근데 이게 군인으로도 훌륭한데 정승이 되면 좀 피곤해지지. 군인이 딱 맞으시네. 네, 그러니까 추진력이 있어요. 근데 뭐 알잖아요. 추진력인 사람 좀 피곤한 근데요, 거. 근데요, 그 이제 외란은 이제 잘 막으셨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조선의 군대가 그 이전 선조들께서 너무나도 잘 만들어 놓은 수군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또 그걸 잘 개편하고 보완하고 잘 준비해서 임진왜란을 수군의 승리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랬는데 사실 내부적으로는 참 부패하고 참 약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무조건 현직에서는 해임이야. 그걸 누가 그래도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그건 차라리 아니 왜냐면 당신이 영의정 또는 중추원사나 병조판서 하면서 실제 이게 전체적인 이거 해라. 요즘은 국방부 장관 해라 그러지 사단장으로 누가 더. 그래도 국방 이쪽을 위해서 좀 이제는 육군을 좀. 근데 어차피 그거는 정책 차원이기 때문에 부대 사령관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아마 만약에 또 전쟁이 났다면 갔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봉군하고 잠깐 실직이 있다가 뭐 잠깐 유배를 하든 아니면 해서 그냥 산직에 뒀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우를 하고 모든 국가 행사에 오고 피차 좋은 거로 갔겠죠. 그러니까 뭐 나라를 빛낸 위인으로서 뭐 정말 나라를 구한 영웅 대접을 받지만 결국은 그래도 실제적인 어떤 권력 조직에서는 살짝 한 발짝 물러나는 곳에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아니다. 아마 본인한테도 행복했을 거예요. 근데 조금 이프를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하네요. 조금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나라의 군대를 부국 강병 시켜서. 육군도 강하게 해서 저 북쪽으로는 네, 그러려면은 신분제도 바꿔야 되고 뭐 바꿔야 되고 뭐 바꿔 다 뜯어 고쳐야 되는데 그거는 사령관이 아니라 더더욱 이거는 저기 정승으로 와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정치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는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조선의 제도가 낳은 한계점은 분명히 있네요. 사람이 혼자 힘으로 뭘 할 수는 없어요. 결국은 전쟁에서 나라를 구하신 그것에 대한 대우는 받겠지만 결국은 실직을 하시게 되고 그러니까 유파이어의 실직이 아니라 그렇죠. 네. 최전선 권력기관에서는 한 걸음 물러나셔서 영웅으로서의 삶은 네. 사셨지만 다만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처럼 막 정말 이 나쁜 놈이 말이야 뭐 당장으로부터 영모로 이런 일은 안 벌어졌을 겁니다. 왜? 자기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입술을 하면서 이렇게 조금 속상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군요. 어쨌든 뭘 원한 거예요? 아니 어쨌든 이순신 장군은 난 뭐라도 할 줄 알았거든. 근데 이게 뭐라도 할 수 없는 제도였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저기 불행하게 돌아가시진 않았을 거다라는 위로를 얻읍시다. 아니 많은 분들이 그런 상상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 당쟁의 재물이 돼서 뭐 살았더라도 아마 영모로 뭐 그건 절대 아니다. 왜?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건데 착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이해타산이 있기 때문에 안 그런다고. 오늘 이프 조금 속상하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뭐 왜 속상? 이거 이프가 아니라 원티드로 바꿔야 되는 거야? 차라리 그냥 영모를. 아니. 그러니까 그때 사실 외란 때 호란 때 정말 많이 힘들고 나라의 국민들도 좀 약하고 이게 원래 군대도 약하고 막 이래서 마녀 사냥처럼 선조를 한번 찍었잖아요. 네. 그러면 저 인간이 분명히 저랬을까 갖고 그 뭐 뼈를 갈아먹고 싶다 이런 스토리를 만들기를 원하시겠지. 네. 그렇게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세상을 미워하면 더 아니에요. 본인이 왜곡. 선조를 미워한다기보다는 이순신 장군이 조금 더 예, 신화를 저희에게 남겨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다는 그러려면 차라리 임진왜란 때 3차 침공이 났더라면 이렇게 가야지. 네. 외부가 또 치어들어요. 이순신 장군께서는 뭐 어쨌든 대한민국을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를 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영웅 대접은 받았겠지만 하지만 조선의 시대상 어쩔 수 없이 한 걸음 물러나셨을 것이다 라는 예. 이순신 장군이 10년을 더 사실지 20년을 사실지 30년을 더 사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셔도
근데 그 이후로 선조는 오래 살았지만 선조가 네. 죽을 때까지 일본이 또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을 안고 살았어요. 아. 보장이 없었거든요. 그 백성들도 그럼 많이 걱정을 하고 당연하죠. 두려워.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하죠. 아, 만약에 일본이 그러면... 또 쳐들어온다는 소문이라든가 유언비어가 주기적으로 돌아요. 아.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10년을 더 살았더라면 국가의 백성들이나 어떤 관리 조직이나 모든 기관들이 불안한 감은 확실히 덜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숙청해버리면 야, 또 전쟁 날지 모르는데 이게 난리가 난다니까 진짜. 그래서 안 돼 그렇게. 안 돌아가셨다라는 설은 뭐 그냥 당연히 음모론이죠. 그건 당연히 그건 소망론이죠. 소망론. 어차피 살아가도 제대로 못 산다. 그냥 나를 저 뒤로 치우고 죽지 않았다고 알려라. 이게 어떻게 돼? 돈을 조선이란 나라가 저기 정말 전학이 없어도 소문이 얼마나 빠른 나라인데 네. 접시겠다고 내 전해야 되겠다. 접시겠다고 수령이 잘려 누가 봤는지 도대체. 아 그래요? 수도 없어요. 수령 잘리는 중에 하나가 뭐 접시겠다. 접시를 깼는데 수령이 왜 잘려요? 공물 접시겠다고. 아 왕한테 진상해야 되는 것이. 아니 그 저기 개인 접시가 제사 지내는데 국고잖아 이게 국고. 아 이거를 꺼내서 국가 하다가 깼는데 그냥 슬쩍 묻었단 말이죠. 어. 했더니 그것 때문에 들켜갖고. 가고 야 근데 저거 보면 무슨 CCTV 달아놓은 사회 같다니까 정말 무서워요. 여러분이 소문의 힘을 잘 모르는데 네. 끝내줍니다. 그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음모론은 없었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프를 사랑해 주신 분들이 만약에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라는 아이디어들 많이들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반영이 돼서 그걸 만든다면은 저희가 소정의 선물도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많이들 올려주시고요. 아직도 구독 안 하셨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10년만 쓰리지 더 갈 거예요. 자 오늘도 이순신 장군 10년만 더 사셨더라면 이야기해 주신 이명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